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KDT 다이아몬드의 강성혁 실장님. 그 실장님 하니까 드라마에 나오시는 분 같아요. 실장님.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세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강성혁 실장님은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예. 실장이라는 그런 직책은 네. 사실 보통 조직에는 아예 없습니다. 왜요? 아, 그렇습니까? 부장, 상무 이런 그러네. 실장은 잘 없어. 그러네요. 그런데 실장이 간혹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실세일 때 그분을 대표이사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좀 나이도 어리거나 그런데 네, 네. 그렇다고 뭐 임원이라 하기 약간 애매하고 무슨 이렇게 주기는 좀 그럴 때 그냥 있어 보이면서 뭔가 이렇게 저도 제일 있어 보이는 게 본부장하고 실장님. 이게 제일 있어 보이는 거예요. 실장님. 네. 그렇죠? 네,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KDT 다이아몬드의 창업주 아드님이에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야, 네. 역시 실장님 다르구나. 실세시구나. 아니, 네, 감사합니다. KDT 다이아몬드에서는 그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네네. 천연 다이아몬드 말고 그 실험실에서 요즘 기른다는 다이아몬드. 요것도 만드는 회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생산에 성공을 해서 랩그로운 네, 실험실에서 자라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국내 기술력으로 키웠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여덟 번째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나라가 된 거고요. 이제 저희가 2021년 12월 31일 날 첫 시제품 생산을 성공을 해서 와. 이제 현재는 이제 양산에 성공을 해서 이제 전문 브랜드까지 런칭해서 성황리에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1년 반 전에 처음으로 네, 맞습니다. 만들었고 양식 네. 다이아몬드를 성공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원래 천연 다이아몬드는 예. 어떻게 만든 겁니까? 원래 천연 다이아몬드. 천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 높은 열과 압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풍부한 탄소가 주변 환경에 있으면은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 결정으로 자라날 수 있게 땅 됩니다. 땅속에서 맞습니다. 땅속에서 네. 우연히 그럼 열과 압력을 잘 받아서 네. 잘 쿠킹이 되면 땅속에서 탄소가 반짝반짝 다이아몬드가 된다. 네, 하나의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가장 뭐 신빙성 있는 이론으로는 뭐 공룡의 화석이라든지 아니면 곤충의 유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다이아몬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마그마 활동으로 지표면까지 올라왔을 때 결국 인간이 채굴할 수 있는 깊이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채굴을 할 수 있다.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다이아몬드가 탄소 덩어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매우 높은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있을 때 땅속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 그렇죠. 네. 그러니 거기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가 우연히 올라와 화산 활동에 의해서 올라와서 예. 지표면 극지에 가면 사람들이 어쩌다 파다 보면 그쵸,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네. 그럼 실제 딱 땅 파다가 딱딱 걸려서 흙을 딱 보면 반짝반짝 합니까? 실제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짝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석 감정사들도 다이아몬드 원석을 구입하러 뭐 아프리카든 해외 조금 약간 오지를 갔을 때 예.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요? 왜냐면 다이아몬드 원석만 봤을 때는 이게 뭐 아크릴인지 유리인지 아니면은 다이아인지 백수정인지 사실 헷갈려요. 네. 가공을 했을 때 사실 반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가공 전에는 사실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반짝이지 몰라요? 않습니다. 네. 혹시 사진 같은 거 없습니까? 혹시 사진? 다이아몬드 원석 사진은 제가 이따가 프레젠테이션에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저희가 지금 이 키운 이미지가 지금 여기 프레젠테이션 나오고 있나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네. 한번 요거 인공 다이아몬드 네. 키우는 얘기부터 좀 해보죠. 왼쪽에 네. 있는 게 지금 천연 다이아몬드. 천연 다이아. 네, 이게 천연 다이아몬드 원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저희가 키우고 있는 랩그론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완전히 정육면체네요. 각진 거. 네, 각진 게 맞습니다. 예, 네, 각진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이아몬드 시드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를 아주 얇은 기판으로 보통 사각형으로 이렇게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기판 위에다가 탄소를 증착시켜서 랩그론 다이아몬드 원석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라나게 되면은 이렇게 큐브 형태의 육면체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외형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규칙합니다. 그냥 얼음 조각 같이 생겼네요. 그러네요. 네, 맞아요. 술집에서 얼음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주는 저 얼음. 그렇지. 네네. 풀무원 얼음. 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릴 때 천연 다이아몬드가 이제 겨울에 고드름이라면 랩그론 다이아몬드는 냉동실의 가거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생긴 게. 예.
생긴 게 아니라 이제 같은 물질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예. 이제 그 생성의 기온에만 차이가 있는 거고. 아 네. 얼린 거니까. 네, 둘의 차이는 없으니까. 밖에서 언 게 고드름. 네. 인공적으로 얼린 건 가거름. 네 맞습니다. 네. 저 사진이 약간 까무잡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도 예. 저렇습니까? 실제로도 사실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경우는 천연은 좀 회색빛이 많이 돌거나 갈색빛이 예. 좀 많이 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 하얗지 않고 아예 하얀 거는 정말 희귀한 정말 아주 좋은 컨디션의 예. 원석이기 때문에 천연 다이아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고가에 거래가 되는 원석이 될 거고요. 보통은 사실상 원석의 주변에 이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이제 보석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저기 하나의 원석에서 한 30-40%. 아, 네. 70%는 깎여 나가고. 네, 이제 근데 만약에 좋은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더 그만큼 많은 아웃풋이 나오겠죠. 예. 네. 그 저 정육면체로 된 인공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를 정사각형 네모나게 얇은 그 이른바 화투장처럼 네네. 그렇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비유가 제가 아, 괜찮습니다. 네. 저렴해서. 근데 그런 걸로 일단은 천연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만든 후에 네네. 거기에다가 탄소를 증착시켜서 네, 그렇게 키워내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자라난 랩그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천연 다이아몬드가 필요 없죠. 그러면 키워난 거를 다시 또 저희가 잘라서 또 쓰면 되니까. 아, 집에서 요구르트 만들어 먹을 때 우리 그러는데. 왜 처음에 네. 다이아몬드가 왜 필요합니까? 처음에 랩그론 다이아몬드를 키우기 위해서 천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실험을 좀 했었어요. 네, 이제 아주 과거의 얘기죠. 예? 다이아몬드의 그 시드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네, 근데 이제 같은 경우는 한번 키우고 나서부터는 계속 저희가 복사해서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키우고 나서는 랩그론 다이아몬드를 저희가 원할 때는 레이저 가공을 해서 얇은 기판을 만들어서 또 키우게 됩니다. 그게 매우 높은 압력과 열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럼 네. 인공적으로 매우 높은 열과 압력을 주면 됩니까? 랩그론 다이아몬드 키우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거 알려줘도 괜찮은 거죠? 알려드려도 괜찮습니다. 못 따라가, 나 들어도 못 따라갈 것 같아. 이제 첫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영어로 HPHT가 있어요. 이게 이제 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라고 해가지고 예. 고온고압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천연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 예. 방식이고요. 근데 이 방식 같은 경우는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이제 기계 자체도 한 3-4톤짜리 트럭의 크기가 필요하고요. 와, 네. 압력을 주는데 네, 엄청난 압력을 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번에 딱 하나의 랩그론 다이아몬드밖에 생산을 못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저희가 쓰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기상 증착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Chemical Vapor Deposition이라는 방식인데 줄여서 CVD라고 합니다. 예.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높은 열은 필요로 하되 높은 압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이 좋고 이제 한 번에 저희가 보통 한 30개 정도 최대한 40-50개까지 동시에 키울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공정 효율이 훨씬 높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고온 고압의 방식보다는 훨씬 더 생산력이 높다. 네. 그리고 퀄리티도 훨씬 좋다. 그럼 무슨 촉매가 들어가는 겁니까? 촉매 같은 게? 일단은 이제 수소와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죠. 예. 그 수소와 전자레인지가 파워를 이용해서 화학 작용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플라즈마라는 이제 초록색 예쁜 구름띠가 형성이 돼요. 예. 그 저희가 구름... 배웠지 말입니다. 네. 좀 아십니까 플라즈마? 네. 예. 네. 그 플라즈마 형성이 됐을 때 이제 주 네. 원료인 메탄가스를 주입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메탄가스가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을 때 플라즈마를 통과하면서 이제 순수한 탄소 덩어리들만 분리가 돼서 그 기판에 좀 차곡차곡 증착이 되는 겁니다. 아, 네. 탄소 원자 알갱이가 네 맞습니다. 네. 그 화투장 그 원석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 화투장에 네, 네, 네. 하나 하나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착착착 두께가 높아지 뭐 네, 두꺼워진다 이거죠. 증착이네 진짜. 탄소만 남기는 과정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쵸. 탄소를 구해내는 방법을 써서 네, 이제 플라즈마가 하나의 큰 필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그 외국 나가면 애들이 그 벽에다가 막 이게 안승찬 네. 바보 뭐 이렇게 네. 네. 쓰잖아요. 네. 네. 그 쓰는 그 스프레이가 칙 뿌리는 그게 안에 있는 그 알갱이가 이렇게 미세한 알갱이가 바깥으로 나오는 그 네. 증착 방식인데 네네. 그런 거죠. 그 탄소를 이렇게 칙 여기다 뿌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거죠? 저희가 이제 이게 물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PVD도 있거든요. 제가 하는 거는 CVD, 케미컬이고 PVD는 이제 피지컬 이제 베이퍼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로 이제 뭐 도장이나 자전거 도장이든 아니면 예. 전자기기 도장이든 이런 쪽에는 그런 증착 방식을 쓰는 거고 네, 저희가 쓰는 거는 이제 화학기상 화학적으로 네.
C를 뿌리는 건 아니고 메탄 네. CH4를 뿌리면 네. 거기서 이제 플라즈마에서 H4는 남아서 없어지고 탄소만 들어간다. C만 안쪽으로 네. 들어가서 네, 맞습니다. 열은 얼마나 뜨거워야 됩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한 300도 정도에서 이제 플라즈마를 형성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다이아몬드를 키우는 안정화 단계에서는 한 800도에서 1000도 정도. 1000도. 네. 와. 그래서 높은 열은 필요로 하지만 이제 높은 압력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구워내는 느낌이네요. 약간 뜨거운 열로 뭔가 네. 고자기 구워내듯이. 네. 그 플라즈마를 쓰는 이유는 고온이 필요하니까. 고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탄소 원자만 분리하기 위해서 네, 그런 작용이 필요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무리 그래도 실험실에서 뭔가를 만들면 생산 단가가 훨씬 높을 것 같은데 네네. 그거 천연보다 이게 생산 단가가 천연에서 땅에서 물론 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운이 좋으면 산만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이아몬드가 나왔네? 이건데 네네. 이거보다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생산 단가가 더 쌀 수가 있어요?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천연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요. 저렴하다고요? 네, 훨씬 쌉니다. 왜냐하면 천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삼성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광산에서 채굴을 하는 기업들이 정말 대기업들인데요. 예. 이제 높은 곳에서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지면 스캐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이아몬드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이 보석용으로 쓸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그 스캐닝 과정 정도만 몇 년을 투자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효율이 있겠다 싶으면은 파요. 네 파기 시작하는데 예.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사부로 파는 게 아니라 예. 네, 엄청나게 많은 불착기와 엄청나게 많은 다이너마이트들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큰 땅을 파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하나의 원뿔 모양으로 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와. 그 안에 파이프라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예. 다이아몬드를 계속 채굴을 하는 겁니다. 땅 속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를 위에서 스캐닝을 하면 알아요? 나와요.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세상에.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식을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물과 그리고 또 탄소 배출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이슈가 좀 심하게 되어 있고 땅을 막 뒤집어 엄청나게 파냅니다.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친유성 광물이에요. 기름과 친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기 위해서 한 10톤 트럭 정도의 암석을 캐내고 나면은 예. 실제로 거기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한 10%도 미만의 무게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이아몬드가 다른 유사한 외형의 암석들과 섞여 있다 보니까 예.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기름을 칠합니다. 그 벨트 위에다가 그 돌들을 뿌리게 되고요. 예. 다이아몬드는 그 기름이랑 친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붙어서 계속 가고 그 벨트에 물이 뿌려질 때 기름과 안 친한 광물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아, 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또 다이아몬드 원석을 또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아, 땅 속에서 여러 가지 돌멩이를 꺼내서 네.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네. 물과 기름을 부어 거기에 네, 벨트에 기름을 바르고 이제 다이아몬드는 이제 친유성 광물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기름이랑 친하니까 어느 정도의 수압은 견디면서 그 기름과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기름이랑 다이아몬드가 붙어서 네네. 야, 혹시 실수로 유압이 좀 세가지고 훅 빠져버리면 어떡해요? 또 2차적으로 또 거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텐데 괜히 걱정을 했네. 네.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구매하시고 나면은 여성분들께서 아니면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예. 뭐 인간의 기름이나 아니면 화장품, 선크림 이런 것들에 약간 오일리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표면이. 예. 네.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 컷 뭐 등급이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쉽게 세정하시면 또 깨끗해집니다. 아, 주변에 기름을 잘 빨아 네, 드리는 성질이 있군요. 네, 다이아몬드가. 네. 그거 참 희한하네. 왜 기름이랑 친할까요? 쓸데없는 거지 그러니까. 쓸데없이 왜 기름이랑 친해? 잘 들어오지고. 잘 들어오질 것 같은데. 그래요. 야, 네. 네. 아름다우면은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강 실장님께서는 다이아몬드를 파시는 분이긴 하지만 네. 이야, 내가 파는 거지만 진짜 이건 너무 좋아. 이래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사는구나. 역시 네네.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야, 내가 이 장사를 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 이거 왜 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나 진짜. 그런 마음이 강합니까?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대잖아요. 사랑은 영원하다. 저는 당연히 첫 번째죠. 네. 돈이 있으면 나도 많이 갖고 싶어요. 네, 진짜 그래서, 예뻐요. 네, 저도 그래서 다이아몬드 저희가 생산하고 나오는 것들을 막 제가 직접 착용하고 다니고 하는데 예.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 매력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럼 그걸 여쭤봐야 되겠다. 웹그로운으로 실험실에서 네. 키웠어요. 네. 그게 조금 더 싸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가격을 싸게 파는 거고 지금 천연 네. 다이아몬드 가격도 뭐 40% 네네.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보면 완전 똑같습니까? 네, 육안으로 봤을 때는 100% 동일하고요. 이제 저 같은 감정사가 현미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구분할 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 그걸로 사죠. 누가 천연 걸 삽니까? 그래서 좀 다 그걸로 산대요.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이게 약간 그 이게 천연이야 그냥 이거 천연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저희가 속에서 판매할 수는 없고요. 예. 네, 이제 다만 이제 고객분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과 어떤 그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선입견 같은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구매를 하시는 고객분들도 처음에 되게 반신반의를 하세요. 근데 이제 직접 와서 경험을 해보시면은 이게 정말 내가 봐도 똑같구나 예. 라는 믿음이 생기시면은 뭔가 조금 더 소비를 하시는데 그런 허들이 좀 낮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얼마나 싸게 팝니까 그럼 지금? 그 인조 실험실에서 키운 거하고 천연하고 종전 가격 차이 얼마나 돼요? 크기랑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1kg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대략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1? 네, 네. 근데 이제 뭐 등급이 높아질수록 차이가 조금 더 날 수도 있고요. 등급이 낮을수록 좀 차이가 덜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천연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반대로 크기가 작아질수록 천연과 가격 차이는 좀 덜 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비쌀수록 가격 차이는 더 난다는 건데. 그렇죠. 더 나는 배수 배율이 커져요. 즉 지금 싼 거는 인조 대 천연이 뭐 1대 4다 그러면 네. 위로 올라가면 뭐 1대 8 이런 식으로 배율도 커집니까? 가격 차는 당연히 덜 하겠죠. 네, 배율도 커집니다. 네, 배율도 커지고. 근데 이제 작아질수록 배율이 작아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물성이 천연 다이아몬드랑 100% 제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연마 과정이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인건비와 공임이 똑같이 붙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조 다이아몬드도 사람이 이렇게 가공하는 건 똑같이 네, 해야 되니까.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작을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배율도 줄어들고 예. 가격 차이도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인건비 포션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작은 거 큰 거는 진짜 천연 다이아몬드는 정말 구하기 어려우니까 가격이 네. 매우 비쌀 거고. 매우 싸죠. 네. 인공은 그럼 이론적으로는 계속 크게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따만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크게 네 계속 크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크게 사람만하게 만들 거야. 네 계속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진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걸 정말 실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한 아직 기술의 한계는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왜요? 왜요? 그 화투장에다 계속 산소를 거죠, 계속. 증착시키면 네. 올라갈 텐데. 이제 그 키울 수 있는 안정된 챔버라고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다이아몬드 키우는 곳을 챔버라고 하는데. 실험실에. 네. 그러니까 이 실험실이 있고 이 다이아몬드를 키우는 리액터가 있고요. 그 리액터 위에 실질적으로 다이아몬드가 자라는 이제 챔버라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요. 네. 그 공간 안에서 다이아몬드를 키우게 되는데 이제 플라즈마가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크기와 그 다음에 힘이 존재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정말 키우고 싶으니까 플라즈마를 더 크게, 더 크고 안정화있게 만들고 네. 싶다 하는데 예. 사실 이게 또 기술에 엄청난 허들이 좀 있습니다. 아, 플라즈마의 네. 형태도 네. 마음껏 키울 수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엄청나게 큰 사실 이게 랩그론 다이아몬드가 첨단 산업과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도 연구를 하는데 만약에 랩그론 다이아몬드를 보다 크게 보다 좋게 만들게 되면은 우주선에도 쓰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반도체 산업에도 쓰일 수가 있고.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우리가 항상 문제가 배터리 문제잖아요. 예. 급속으로 충전이 못하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열 발화 때문에 불이 나거나. 근데 랩그론 다이아몬드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열 전도율이. 그리고 높은 압력과 열에 외형이 변하지가 않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보다 크게 보다 좋게 만들게 되면은 산업에 쓰이게 되면은 전기 배터리도 우리가 뭐 한 시간에 가득 채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전도율이 좋으니까 화재나 이런 거에서 하고. 자유롭고 그래서 그런 연구는 정말 많은 선진 기업에서 예. 뭐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보석용에만 네, 집중을 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실장님 네. 실험실에서 키워요. 네. 그러면 항상 똑같은 품질로 나옵니까? 아니면 만들 때 이번엔 약간 삑사리가 나서 얜 좀 못 쓰겠네. 뭐 이렇게 도자기 구울 때도 왜 장인들이 착 보고 착 깨버리고 그러잖아요. 정확히, 그런 것처럼 네. 이것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쫙 예쁘게 자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같은 컨디션에서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도자기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인께서 최대한 같은 컨디션에서 모든 작품을 다 케어를 하고 싶지만 예. 이제 불발이 터지잖아요. 예. 레크로나임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런티 드릴 수 있는 등급들은 있어요. 요 정도 퀄리티 이상은 우리가 키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그것보다 더 좋은 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기르다 보면 네, 기르다 보면 등급이 좋다는 건 크기가 좋다는 뜻입니까? 이제 다이아몬드를 같이 평가하는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중에 원석일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제 다이아몬드 컬러와 다이아몬드 내포물 등급.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사실은 다이아몬드의 가격과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크기가 하나거든요. 크기가 아니라. 크기는 당연히 크기죠. 같은 크기인데 네. 어떤 게 더 비싸고 덜 비싼 거는 그렇죠. 네. 색상과 이제 클래리티라는 내포물 등급이 있거든요. 내포물 등급은 뭡니까? 당연히 이제 다이아몬드 내포물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다이아몬드겠죠. 아, 불순물이 네. 없어야 되고 네. 완전 투명하게 보이면 네. 좋은 거. 그렇죠. 중간중간 뭐 좀 보이면 네, 불순물이 좀 껴 있으면은 이제 가격이나 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불순물이 안 껴 있는 부분만 이렇게 남기고 나머지를 깎아내는 게 기술이군요. 그렇죠. 네. 원석에는 여기저기 불순물이 그거 약간 반도체 하듯이 뭐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실험실에는 네, 실험실 뭐가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실험실은 상당히 제한된 환경에서 하고 저희가 그래서 항상 클리닝 그러니까 그 챔버 안에 다이아몬드가 자라나는 그 내부를 청소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자라나기 시점부터는 그 챔버가 진공 상태로 바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순물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꼭 들어가요? 네, 키우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제한된 환경에 예상치 못한 불순물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뭐 키우는 게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뭐 화초건 식물이건 강아지건 자식 새끼건 예.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크는 놈이 없어. 야 근데 진짜 얼마 좋을까요? 실험실에서 막 다이아몬드가 막 자라고 있어. 야 저게 또 돈이 얼마야? 똑같은 에너지로 누구는 다이아몬드를 키우고 예. 누구는 말도 안 되는 아들을 키우고 참 큰일입니다. 아들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나중에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달라고 나가면 되지. 그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주면 비밀이죠. 실험실은 못 보여주죠. 제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가 실험실에서 키우고 연마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하긴 했어요. 영상까지? 네, 영상 봅시다. 네, 그래서 한번 예. 좀 보시면은 아마 예.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네.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와, 그 한번 마우스 눌러서 예, 될 겁니다. 그러면 화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아, 저 화투장이구나. 네. 그래서 일단은 저 시드의 표면을 잘 정리를 해야 돼서 네. 시드를 정리하고 나면 저렇게 해서 이제 키워 나가는 거거든요. 저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이제 플래너라는 장비를 통해서 하고. 원석을 이제 레이저로 가공을 합니다 1차적으로. 아 저렇게 조그매요 만든 네. 게. 아 저기에서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아 가공하는 거죠? 기른 걸 네. 가공하는 거지 지금. 기른 걸 가공하는 거지. 그래도 저거는 엄청 큰 다이아몬드 같네요. 저거는 이제 가공할 때 쓰는 거고. 네. 저거는 이제 천연. 네. 야. 그래서 다 저렇게 하고 나면은 또 장비를 통해서 이제 와. 각각의 면들의 대칭성과 각도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건 한 얼마에 팔립니까? 저거는 지금 아마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될 텐데 2캐럿 저 정도 사이즈면 네, 네. 근데 제가 이거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에 대해서 조금 또 자세하게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니터 화면이 연결이 되면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다이아몬드 시드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키운 다이아몬드 원석을 레이저 커팅을 통해서 예. 네, 레이저 커팅을 통해서 이렇게 얇은 기판으로 만들게 되고요. 잘라서 저기서부터 네. 이제 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기판에 대한 퀄리티가 사실상 완성된 랩그론 다이아몬드 퀄리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키우기 전에 이렇게 연마사들이 겉에 표면을 깔끔하게 폴리싱을 합니다. 아. 네. 저게 지금 폴리싱 하는 거예요?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납작하고 지금. 표면이 매끈할수록 잘 커요? 네. 밑에는 그냥 뭘 깎는 거고 밑에는 원판은 깎는 거고요? 네, 원판은 다이아몬드 파우더가 코팅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디스크예요. 예.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디스크 판으로 다이아몬드 시드를 저렇게 더 깔끔하게 폴리싱을 하는 거고요. 아, 쭉 누르면 겉에가 이제 깨끗하게 네, 달리는 네, 거죠? 맞아요. 사포질. 사포질이네, 사포질. 행주질 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챔버 안에다가 이제 시드를
안착을 시키고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살짝 이제 시드가 달아오르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달구는 겁니까 뜨겁게? 네, 이제 이게 플라즈마가 처음에 형성되기 전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높은 온도에 저렇게 열이 이제 탄생하는 거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위에 살짝 초록색 구름띠 같은 게 보이실까요? 예. 네, 살짝. 네, 이게 플라즈마라는 구름띠입니다. 아. 네,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메탄가스를 주입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가스가 플라즈마를 통해서 이제 중력에 의해 가라앉으면서 차곡차곡 탄소만에게 증착이 되게 돼요. 쌓인다. 네. 예. 그리고 탄소가 쌓일 때 저 네모판 그 에만 쌓여요? 네, 네모판 에만 주로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약간의 미량의 다결정으로 쌓이게 되는 것들은 주위에 디스크판에도 쌓이게 돼요. 예. 네. 디스크판도 막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아니야? 자꾸 하다 보니까 옆에도 다이아몬드가 자꾸 생겼네. 그럼 저게 네. 지금은 이제 얇은 판인데 화투장인데 그 두꺼워진다는 거죠, 걔가. 직육면체 모양으로 맞아요. 거의 두꺼워지는 거죠. 큐빅이 되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4mm 정도 높이로 키워야 돼요. 예? 4mm. 네, 4mm. 네, 근데 100시간에 1mm 정도 자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시간에 1mm? 네. 와. 그래도 빨리 자라네요, 생각보다. 네, 근데 저희가 근데 중간에 자라다가 이제 조금씩 그 주변의 다결정 다이아몬드를 또 중간에 제거를 한번 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키우는 시간은 400시간 정도인데 저희가 실제로 지출하는 시간 같은 경우는 한 500시간 정도? 중간에 1차 연말을 조금 가고 거의 한 달이네. 한 달? 네. 한 달. 한 달에 네. 거의 정육면체 이런 거 하나 나온다? 네. 근데 이제 하나의 챔버에서 한 개의 다이아몬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키우니까 여러 개를 키우니까 동시에 공정 효율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걸 근데 그럼 이렇게 해서 막 수만 개를 키우지 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못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안정화된 기술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네. 그렇게 네. 그러니까 효율이 아직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연구진이 계속 개발 중이에요. 저희도 다 같이 네. 그러면 했다가 버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버리는 것도 있고 한데 근데 대부분 저희가 실패를 하더라도 단결정이 아니라 다결정이 되면서 실패가 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다결정 같은 경우는 또 공업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다이아몬드 파우더 같은 걸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뭐 드릴이든 뭐 각간 뭐 절삭 기구든 이런데 표면에 다이아몬드 파우더들이 코팅이 좀 되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도 유통이 쓰면 가능하다. 되니까. 네. 완전 버리는 건 아니고 네. 보석으로 만들 수 A급만 보석으로 쓰고. 네 맞습니다. 네. 천연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캐내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 원가일 텐데. 그렇죠. 네. 저거는 지금 오퍼레이션하는 원가는 플라즈마를 만드는 데 쓰이는 전력입니까? 전기? 네, 전기 값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스비 그리고 이제 높은 열을 견디기 위한 냉각수가 계속 돌아가요. 예. 작동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 물탱크에 대한 비용도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사실상 어떤 원재료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과 가스와 전기 네, 물과 많이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돈이 원가가. 근데 생각보다 전력 사용량도 좀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결국에는 또 이거를 얼만큼 높은 기술과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까지가 원가로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웹그로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기술이 네. 꽤 오래전에 이미 네네. 개발은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공업용 다이아몬드 같은 걸 그렇게 키워서 썼다면서요. 네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보석류로 안 한 이유는 물론 뭐 그동안 기술도 개발이 됐겠습니다만 천연 다이아몬드를 캐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거에 네. 대한 비용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뭐 환경 이슈라든가 뭐 약간의 거부감들이 좀 예전보다는 더 생겼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지니까 야 그럼 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 그냥 키워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뭔가 좀 돌파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기술 개발이 지금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석용 퀄리티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안정화시켜서 양산하는 게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기술이 그러니까 CVD 방식의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되면서 예. 그 방식들로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고요. 이제 초창기에는 고온 고압 방식을 많이 채택을 했었어요. 실제로 압력을 가하고 네, 훨씬 더 그러니까 부피는 훨씬 더 크고 공정 효율은 나쁘지만 예. 실질적으로 기술의 허들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CVD 방식, 화학 기상 증착 방식에 대한 기술이 좀 더 선진화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방식을 시행하게 됐고 사실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연관된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기술 발전에 도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반도체 해봤던 분들이 네.
요거는 왜 기술이 어렵습니까?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거 저 방법 오늘 알려줬으니까. 야 나도 오늘. 야, 내가 실험실에서 지금 플라즈마 연구하는 사람이야. 나는 물리학자가. 네. 야 우리도 만들자. 우리도 만들자. 그거 안 됩니까? 이제 그 CBD 그러니까 장비를 키우려고 하는 그 리액터의 디자인부터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 레시피가 이 예. 리액터와 디자인이 일치하는지, 이 레시피를 가지고 이 기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 라면을 이런 용기에다 끓이든 저런 용기에다 끓이든 네. 라면 끓여주는 거지 모양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한다고요? 이제 그 같은 라면이라도 맛있게 끓인 사람이 있고 맛없게 끓인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사실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떠한 포인트 때 내가 면을 넣어야 되고 몇 분만 딱 삶고 나는 빼야 되고 그건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은 하나의 좀 쉽게 말하면 비유하자면 그런 레시피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리액터의 네. 모양이 해봐야 반구형을 만드는 것 같은데. 네, 리액터의 모양도 그 회사들마다 다 다릅니다. 회사들마다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요. 그리고 회사들마다 키우는 레시피도 다 다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지만 예.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다들 각자 노력을 하겠죠. 보다 크고 보다 좋은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회사들마다 리액터의 모양과 디자인 그리고 쓰는 레시피도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네. 그 결과물은 결국은 그냥 다이아몬드인데 성장할 텐데. 네, 다이아몬드죠. 근데 다이아몬드인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키우는 다이아몬드가 중상급의 다이아몬드는 무조건 나올 수 있다 장담을 하는데 어떠한 기업 같은 경우는 아 우리는 아직 중급이야. 어떠한 기업 같은 경우 불순물 많이 들어가고 네, 우리는 이제 상급으로 좀 더 접근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 똑같이 플라즈마에다가 네. 메탄가스 집어넣어서 네. 탄소가 증착된 네, 거고 네, 네. 그 화투장은 그 리얼 다이아몬드인데. 네, 네. 야, 근데 플라즈마 높이는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띄울 것인지, 플라즈마의 깊이는 어느 정도 깊게 만들 것인지, 거기서 네, 달라져요. 메탄가스는 플라즈마가 언제 형성됐을 때 얼만큼 주입할 건지, 열은 몇 도로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레시피인 거죠. 그게 레시피구나. 네. 진짜 요리하고 비슷하네. 요리 네. 레시피 알아도 맛이 다 다른 거랑 똑같다.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시피 같은 경우는 대외비고 철저히 비밀로 붙여지고, 예. 그 코카콜라 생각하시면 돼요. 코카콜라도 레시피가 저기 뭐. 지하 깊숙한 금고에 있다. 알면 별거 아니지만 그럼 서로 어떻게 만든지 정확하게 모르는군요. 그러니까 이 이론으로만 네. 만드는 건 서로 아는데. 강 실장님은 네. 다 아세요?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야. KDT 다이아몬드에서는 강 실장님이랑 대표이사님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작업하는 저희... 작업자도 다 알 것 같은데 그래. 뭐 나, 저도 가서 잠깐만 아르바이트 네. 하겠습니다 하면 30cm 40cm 그러니까. 여기다 꽂아. 야 몇 분 어떻게 한대? 여기다 꽂으면 돼. 왜 여기다 꽂는지 몰라도 여기다 꽂고 있어. 네. 그럼 안 됩니까? 지금 이제 그 세팅 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리면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똑같은 기기를 뭐 키워본 사람이 가서 나가서 만들어 볼 수는 없어요. 뜯어보지 않는 이상 기기 자체를. 네. 아 기계 안에는 네. 밖에서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기계 자체를 또 내부적으로 하드웨어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다 뜯어봐야 되니까. 작업자들은 그냥 거기다 넣고 뚜껑 닫고 네네. 스위치 올리고. 저 안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네. 진짜 반도체랑 비슷하네요. 느낌이 비슷하네요. 반도체 눈대중으로 대충 보고 와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고 하는 거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음에 산업화할 때 네. 그렇게 미국이랑 일본 가서 특히 일본 네. 가까우니까 가서 네. 그대로 베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도 모르고 그냥 보지 말라. 부품을 이렇게 만들더라고. 이렇게 만들어 빨리.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갖다가 줘.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우리도 일단 우리는 안 될까?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처음에 어디서 배워왔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KDT 다이아몬드. 사실 저희가 한 10년 전에 그 예. 이제 주얼리 쇼가 있어요. 글로벌하게 뭐 홍콩이 됐든 싱가포르가 됐든 도쿄 예? 뭐 미국이 있는데 그때부터 랩그론 다이아몬드가 이제 보석 주얼리 쇼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되겠어? 저희도 이제 저보다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 시장에서 열기가 성장세가 가파르게 크는 걸 보고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 준비를 좀 해보자. 그래서 한 5년 정도 스터디를 하셨습니다. 같이. 예. 네, 그래서 인도도 많이 다녀오시고 일본도 다녀오시고 미국도 다녀오시고 하면서 이제 지식을 습득을 하시고 예. 일본, 미국, 인도에 다 인조 다이아몬드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아 그때 저희보다 먼저 있었죠. 우리나라는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인도가 있는 건 또 인도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95% 이상을 연마합니다. 연마하는 사람이라서 손재주 좋구나. 네, 그래서 인도가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두 가지인데 이제 다이아몬드 산업이랑 그다음에 섬유 산업. 예.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산업이 그 중에 이제 국가 기반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투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천연 다이아몬드를 비롯해서 랩브론 다이아몬드까지 이제 전 세계 물량의 95% 이상은 다 인도에서 연마가 돼서 다 유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마가 된다는 건 그럼 천연 다이아몬드 원석은 다른 데서 캐고 네. 가공은 인도에서 한다는 건데 맞아요. 근데 이제 랩그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원석도 생산을 하고 아, 인도에도 그 랩이 네. 있고 실험실이 있고 네, KBT 같은 네, 네. 그 독자 기술로 만들었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고 어떻게 만드나 처음에 정말 안 보여주죠. 네, 되게 경계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알아내셨대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학교 교수님이랑 같이 콜라보를 했는데 예.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갔을 때는 안 보여주는 게 있고 이제 학교 교수님이 가셨을 때는 또 네. 교수님이 알고 보면 산업 스파이 네.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 시립대의 송우성 교수님이랑 같이 산학 협력으로 이제 이 기술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분은 플라즈마 전공이에요? 네, 신소재 공학과 교수님이신데요. 네. 이 프로도 신소재 공학 공부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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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같이 교수님과 함께 산학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이 원천 기술을 개발에 성공을 했고 예. 이제 원천 기술 특허도 저희가 출원을 했습니다. 와, 네. 그렇군요. 네. 대단하다. 알아내고 났더니 그쪽도 배우님 어떻게 알았어? 맞아, 우리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거예요? 그렇던가요? 서로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죠. 네, 저희도 그쪽 레시피를 못 봤기 때문에 예. 네, 알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데. 대충 눈으로 봤는데 네. 이론은 비슷할 것 같은데 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원리에 대해서 누가 어떠한 또 노하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죽어도 깨어나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야. 실장님, 저는 네. 궁금한 게 예를 우리나라 이제 KDT 다이아몬드에서도 이런 웹 랩그로우는 만들고 네. 인공 다이아몬드 만들고 인도에서도 만들고 막 만들잖아요. 근데 보면 똑같다면서요. 네네. 그러면 근데 천연 다이아몬드가 훨씬 비싸. 그러면 만들어서 이 천연 다이아몬드입니다. 하면 안 되지. 샥 빼돌려서 야 어떻게 땅에서 이런 게 나왔어? 저는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아니 KDT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KDT는 절대 그렇지 않지만 경쟁 업체들은 인도 다이아몬드로 천연 다이아몬드라고 속여서 파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 그래. 똑같은 질문도 이렇게 하니까 답이 다르잖아요. 네. 그럴 수 있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이상하게 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사고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이제 0.3캐럿 이상이 되면은 이제 예. 다이아몬드 허리면이라고 하거든요. 그 허리면이 네,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이제 외형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그러면 위와 아래가 구분되는 면이 허리면이라고 합니다. 예. 그 제일 약간 볼록 튀어나온데. 네. 예. 네, 직경이 제일 큰 네, 부분. 지름이 제일 네, 제일 큰 부분. 거기가 저희가 이제 거들인데 그 거들면에 레이저 각인이 돼 있어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네, 그 일단 거기에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든 천연 다이아몬드든 간에 식별할 수 있는 이제 글자와 숫자의 일련번호가 딱 각인이 돼 있어요. 가공하는 과정에서 넣어요? 그런 걸 네. 넣어요? 숫자를 넣어요? 네네, 거기다? 넣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일단 저희 거 같은 경우는 KLGD라고 일단 해놔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약자가 KDT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다라는 게 있고 6개의 각인 번호가 들어가요. 일련 번호가. 예.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유통하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여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KLG라고 하면 KDT가 랩그로운 한 네, 맞아요. 다이아몬드라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다른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에서 뭐 GIA든 아니면 뭐 우신이든 뭐 이런 그 유명한 감정원들이 있어요. 예. 거기서도 감정을 맞추게 되면은 레이저 각인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천연인지 랩인지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근데 0.3캐럿 미만, 그러니까 레이저 각인을 보통 통상적으로 안 하는 크기의 다이아몬드들이 사실 사고가 좀 있어요. 아. 네. 이제 해외에서 수입 들어올 때도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를 크기가 감정서가 동봉이 되는 크기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우리가 낱개로 구매가 가능한데 감정서가 동봉이 안 되는 짜잔한 건 네, 미만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낱개로 구분이 낱개로 거래가 아니라 이제 팩 단위로 거래를 하게 한 봉지요. 네, 네. 야, 거긴 막 들어가 있겠네. 막들어가있겠네 실제로 실제로 해서 인도에서 그렇게 좀 장난을 쳐서 예. 랩 그 패키지 안에 랩그론 다이아몬드를 섞어서 판매를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못 찾아낼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런 그
서울 주얼리 연구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그 무료로 감정을 해주는 스캐닝 장비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업체들이 이제 샘플 작업을 한번 했었는데 이제 인도에 수입하셨던 그런 조그만한 다이아몬드들이 랩크로는 다이아몬드가 섞여서 나왔다라는 게 나왔어요. 아, 실험실에서 하면 구별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네. 어. 이제 첨단 형광 장비라는 게 필요한데 예. 이제 현미경으로는 못 구분하더라도 어. 저희가 이제 천연에서는 99.9% 탄소로 된 다이아몬드지만 이제 실험실에서 발견되지 않는 미립의 되게 원소나 다른 원자들이 섞여 있거든요. 뭐 뭐라도 네. 무슨 뭐 천연이니까 미네랄, 네, 뭐 맞아요. 다른 게 네.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데 네. 주로 저희는 이제 질소의 차이를 많이 확인을 하는데 어. 그런 거에 대한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형광 아. 반응을 좀 다르게 합니다. 그러면 네. 실험실에서는 오로지 탄소만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실험실에 그걸 좀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 어, 근데 같이 넣더라도 어. 이제 인간이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환경에 대한 걸 모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연이다 인조다 가리긴 하는데. 네, 네. 그 장비가 우리나라에 하나 있어요? 어, 이제 그렇죠. 정확한 장비가 몇 대 있긴 감정소에 몇 대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작은 야. 사이즈의 장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 감정소를 오바. 가서 우리가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 외에 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렇게 그렇진 않고 네, 사기를 쳐서 판매를 하고 0.3 캐럿 밑에는 그런 패키지로 팔면 거기에는 네. 막 섞여 있을 불안감이 있으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0.3 캐럿 네. 이하를 천연 다이아몬드로 사는 건 리스키한 네, 그러니까 거네. 그런 거네요. 어,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작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시장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어. 네. 왜냐면은 가격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예. 대신 아름다움은 더 좋고 반짝이고 예. 불순물도 적고 네 불순물도 어. 적고 그리고 이제 어 아무래도 그 퀄리티 컨트롤도 잘 돼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도 어 굳이 작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천연 다이아몬드를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랩그론 다이아몬드로 많이 대체가 된 것 같고요. 슬슬 이제 커다란 다이아몬드들도 랩그론 다이아몬드로 시장이 좀 분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 형광 장비로 검사하기 전에는 현미경으로는 도저히 모른다면 네. 모른다면 거의 모를 것 같습니다. 그거. 어, 그러면 어. 그야말로 막 섞어서 천연이라고 팔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안 하시는 이유는 네. 혹시라도 들키면 그 업계에선 매장입니까? 아니면 뭐 손목 아, 죄송합니다. 뭐 그렇지.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 네, 알고 싶어요. 매장인지. 왜? 아무래도 그쵸. 이제 법적인 절차도 취해야겠고요, 당연히. 네, 그거야, 근데 당연히 물어주면 되는 뭐, 거니까. 네. 뭐 그거야, 아, 실수, 그거야, 실수, 뭐 이런. 아,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바꿔주면. 네네. 그거야 뭐. 아 정말 실수를 하면 사실 예. 뭐 이렇게 예. 한 번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 이게 조직적으로 네 의도가 남기거나 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러기가 어렵죠. 예. 안 어려우신가 야. 그 업계는? 그 업계는 좀 잘 네. 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우면. 네. 어.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네. 과일 가게 가보면 딸기 한 포 사면 맨 위에는 이따만한 거 들어있고 하나 걷어내면 짜잔한 거 있잖아요. 네네. 왜 그러실까 생각하지만 그럼 뭐 어떡하겠나 예. 먹고 예. 살려면. 다음부터 거기 또 안 가시지 않으세요? 그럼 딸기 사러? 근데 아, 모든 과일 가게가 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긴 한데 제가 왜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네. 어, 제가 옛날에 한 10년쯤 됐나요? 예. 그 기자 할 때 예. 기사거리는 없는데 어. 아 뭐 해야 되나 제가 무슨 기획 취재팀 이랬을 거예요. 그 금반지 사면 뭐 보증서 끊어주는데 그거 그냥 그 금가게가 자기 이름 쓰는 보증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분명히 이거 속였을 것이다. 어. 저라도 속일 것 같으니까 예. 두 돈짜리 금반지에는 금이 100% 아닐 것이다 어. 라고 생각하고 어. 실제로 제가 집에 있는 돌반지를 한 너댓 개 될 거 있는 거 다 어. 갖고 왔어요. 예. 여기저기 골고루 산 거지. 어. 그리고 가서 그 감정 업체에 가서 이거 실제로 금 몇 퍼센트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다 일일이 다 녹여서 보더군요.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은 금반지가 없어요. 돌반지. 예. 그런데 놀랍게도 어. 정말 여기저기서 산 금반지일 텐데 네. 에브리띵이 다 모자라 99.9였어요. 아, 정확해. 어. 어. 그래서. 이 금반지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바본가? 어. 한 95 정도 해놓든 어떻게 하든 어. 사람들이 모르는 그 영역에 적당하게 만들면 그게 돈이 얼마인데 그냥 금반지다 생각하면 어. 금반지일 텐데 왜 그걸 그러냐? 안 속이고 나중에 내가 이것을 뭐 따지기를 할 겁니까? 내가 어디서 산 건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런 건데 왜 그걸 녹이고 나면 모르잖아요. 내가 팔았던 반지를 그렇지. 녹였다는 증거를 대시고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안 속일까 궁금했어요. 아니 뭐 구매자 분들께서 이제 기자님 같은 분도 계시고 예. 네. 네, 다른 분들도 계시고 참 피곤한 네. 참 피곤한 소비자네. 네. 아, 와. 그래서 그래서 최대한 성실하게 영업하려고 한다. 그렇죠. 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예. 대부분의 이제 귀금속 종사자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겠다. 그럼 네. 천연은 이상해. 천연이라고 이 보증서를 띄워줍니까? 이건 천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네, 네. 랩그로운입니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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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 다이아몬드랑 동일하기 때문에 천연 다이아몬드 감정 기준과 동일하게 감정서가 발행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GIA 감정사 출신이니까 예. 이제 가장 공신력 있는 감정의 스탠다드 기준으로 저희가 감정을 매겨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대 럭셔리 기업인 이제 루이비통 기업 있죠. 예? LVMH. 예? 거기도 이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에 투자를 했어요. 어. 네, 그래서 실제로 LVMH 소속 브랜드인 태그 호이어가 이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11캐럿이 들어가 있는 본인들 시그니처 11캐럿? 네. 까레라 시계라는 걸 이제 예약제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예. 하나로 5억 정도 판매를 하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실제로 이제 취급을 시작했으니 이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아니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매너 톤앤매너로 이제 고객분들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드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의미 있게 만드는 곳들은 한 20여 군데? 20여 곳? 네, 재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더 늘어나겠네요? 아닌가요? 네. 어려워서 말씀하셨던 대로 생각보다 기술적인 허들이 있어서 요 업체들이 주로 쭉 가는 겁니까? 이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리딩하는 기업들은 계속 조금 더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제 새로 신규 브랜드들이 기업들이 기술을 발전하는 만큼 기존에 있던 기업들도 계속 기술 발전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파이는 계속 리딩하는 기업들이 계속 조금 더 크게 가져갈 거고. 이거 왜 여쭤보냐면 네. 지금도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랩그로운이 나오면서 다이아몬드 가격 확 떨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업체들 많아져.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저항선이 있고 그다음에 예. 안정화되면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시장이랑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이랑 좀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 정도의 등락을 보여준 게 꽤 많아요. 예. 네. 그래서 또 떨어진 만큼 또 오르게 될 수밖에 없는 시세인 것 같고요. 이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르거나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네, 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시세가 금이랑 다르게 모든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네, 크기와 등급에 따라서 어떠한 다이아몬드의 크기와 등급은 가격이 좀 소폭 상승하고 어떠한 그 포지션은 또 가격이 좀 떨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 40% 떨어졌다. 예. 예, 자극적으로 소급 포인트를 잡은 거는 네. 그 등락 포인트가 큰 등급 포지셔닝을 잡았더라고요. 네. 모든 기자들은 그래요. 네. 이제 특히 유독 많이 떨어진 거. 네, 그렇죠. 네. 이제 뭐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지금 주로 봤을 때 그 1캐럿이랑 0.5캐럿대 요 정도 1캐럿 남짓이라 1캐럿 미만대 다이아몬드들의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떨어진 가격을 계속 갈 거냐 예.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런 명품 브랜드들 있죠. 예. 가격이 다이아몬드가 떨어졌어. 그러면 소비자들이 오셔가지고 요새 다이아몬드 떨어졌다는데 반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비싸면 비쌌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사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되게 브랜드들이 가격선을 계속 보장을 해놓죠. 왜냐면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뭐 샤넬, 에르메스, 뭐 티파니, 까르띠에 이런 예. 브랜드들은 해가 지날수록 계속 가격을 오릅니다. 올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이아몬드와 주얼리들이 계속 팔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기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달래서 사는 거기 때문에 아, 네. 매년 올라요? 매년 올라도 네. 야, 진짜 너무한다. 그거는 그냥 올려도 올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올리면 또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블룸버그에서 지적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직격탄을 맞는 게 좀 영세한 소매상들이 좀 직격탄을 맞으실 것 같고요. 왜냐면은 울며 겨자먹기로 좀 싸게 파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디자인이 됐든 브랜드 예. 가치로 승부를 하든 그래서 가격을 더 올려버리는 경우가 더 있고요. 절대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브랜드들은. 그래요. 네. 여기서 떨어뜨리면 큰일이지. 허, 네. 어찌 보면 뭐 그래요. 아무리 안 그렇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네. 그래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니 그럼 그게 그쵸? 이제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예. 수단이 되는 영역에서는 비싸줘야 그게 과시가 되지 그런 영역이 있겠죠. 야 뭐. 그러면 그 럭셔리 브랜드는 이익률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럭셔리 브랜드는 이익률을 매년 계속 신장합니다. 대부분 네, 주요 그렇겠지.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네. 다만 이제 그 예전에는 다이아몬드를 딱 주면 너무 좋다. 이건데. 요즘은 점점 줄 때마다 천연이야, 인공이야? 뭐 인조야? 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그거지, 그거지. 그러면 이제 줄 때도 아, 다이아몬드 말고 딴 걸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슬슬 하게 될 거고. 인조야, 천연이야. 야, 그거 좀 그러네. 가치관의 차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선입견들을 조금 덜어내시고 예. 실제로 맞아요. 보시고 그다음에 정말 차이가 없다라는 걸 느끼시면은 그러니까 저희 사실 주 고객님들이 다이아몬드를 최소 두세 번 구매하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를 내가 좋은 걸 갖고 있는데 레크론 다이아몬드 보니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뭔가 가치 소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버젯에 여러 개를 또 구매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고객님보다 오히려 구매하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갖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갖고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되게 그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갖고 있을 때 마음 행복해지는 게 뭐 있어요? 뭐 something 다른 거라도? 아 요즘 별로 없긴 없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뭘 갖고 있는데 갖고만 있으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좋아? 그러면 와 그게 있죠. 옷이랑 비슷한 거죠. 3살 네. 이하의 아기를 갖고 있을 땐 그렇습니다. 저는 경험을 봤는데 3살 이하는 안고 있으면 그 가슴이 따뜻해지지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뭐 너무 좋아 그냥 네 그렇지. 다이아몬드가 그런 느낌인가 봅니다. 와 근데 다이아몬드는 이제 이렇게 grown 자랄수록 더 커지는 커지고 더 행복해지는데 네 다른 다이아몬드 말고 다른 보석들도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나요? 이거 PPT 자료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예. 갖고 오셨어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죠.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모방한 와. 네, 돌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제 네 번째가 다이아몬드. 예. 그리고 이제 왼쪽에 두 개가 이제 수정이랑 사파이어예요. 수정 사파이어. 예,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어를 좀 정의를 할 때 유사석이라고 합니다. 네, 천연에 있는 광물을 저희가 유사석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깎아놨을 때 외형이 다이아몬드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석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큐빅이랑 마지막에 이제 모이사나이트인데요. 예? 이 두 개는 우리가 모조석이라고 그래요. 천연에 없는 거를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인공적으로 만든. 네, 다이아몬드 외형을 따라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외형과 물성 자체가 다이아몬드랑 차이가 있어서 레브론 다이아몬드랑 아예 다른 분야고요. 그래서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모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예. 제가 생각해요. 그래도 오른쪽에 있는 저거는 진짜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이게 가장 최근에 만든 네, 가장 최근에 다이아몬드 이것도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데.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저 1, 2, 3, 4, 5번 중에 4번은 갖고 있어 보고 있으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데 네. 나머지는 1, 2, 3, 5는 그게 약하다. 그렇죠. 야. 야, 알겠습니다. 야, 그렇구나. 네. 세상에. 그 다이아몬드 뭘까? 뭔가 남들이 못 가진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알겠습니다. KDP는 이제 돈 많이 벌겠습니다. 이 회사는. 네.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인조 다이아몬드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정식 브랜드를 올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요거 별도의 브랜드 그러니까 네, 그쵸. 이 네. 인조 다이아몬드 브랜드를 별도로 네, 맞아요, 거죠? 맞아요. 이제 그게 저희 레크론 다이아몬드 브랜드니까 이제 작년 대비 레크론 다이아몬드 관련된 매출은 한 200% 정도 신장을 했어요. 예. 네. 더 열심히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인도에다가 이제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예. 인도에 공장 세우느라고 요즘 땅 보고 다니고 막 그러셨대요. 네, 그래서 부지 심사도 이제 최근에 통과가 됐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이제 레크론 다이아몬드를 수출할 수 있는 조금 더 멋있는 여기서 키워서 인도로 보내서 인도에서 가공해서 네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도 키우는 장비를 또 준비를 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모든 공정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저희가 계속 유통하고 있는 유통 채널을 활용하고요. 네. KDT 다이아몬드는
회사 이름이 KDT 다이아몬드예요? 네, 맞습니다. 주식을 살 수 있습니까? 상장 안 하실 거예요? 사실 아직 상장 못했습니다. 상장을 이제 언젠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대표님의 같은 어떤 꿈인데, 네, 로드맵을 잘 잡아서 네, IPO까지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세계. 야, 진짜 뭐 사본 적도 없는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오늘 엄청 배웠네. 한 사보고 싶지 않아요?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타다. 이건 비록 인조지만 구경 한번 갑시다. 예. 종로 3가에 보니까 이 회사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KDT 다이아몬드의 실세 강성혁 실장님. 잘 배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물러가고 2부에서 이따가 돌아오겠습니다.